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매 일기를 이렇게 써왔는데, 2007년도부터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2009년도에는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때 계셨던 분도 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특별한 실험도 했었어요. 뭐 기도하면 쓰러지는 사람들도 막 나타나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기도 안 하고 안수기도 안 하고 부목사님들 다섯 분이 나와서 이 앞에 다섯 분이 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오늘은 제가 기도를 안 하고 부목사님들이 기도할 테니까 부목사님들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라고. 그래서 기도 받으러 나오셨죠. 그날 계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다 쓰러지셨어요. 그냥 부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대신 것도 아닌데도. 참 희한하죠? 그 다음 주 성령 집회 때부터는 다 그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오늘은 부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받는 분들이 다 쓰러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사전에 기도회를 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강한 성령의 역사로 성령 사역을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믿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어떤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마귀의 미혹도 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걸 절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 사역은 항상 이런 위험성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상한 악한 영의 미혹을 받은 사람도 같이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바짝 관심을 더 가지고 모이는 인원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제가 통성기도 하고 이제 안수기도 하는데 갑자기 교인들을 쫙 보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 통성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받을 분들은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 안 하고 다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앞에 간 사람은 쓰러지냐? 저 사람은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아니,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에 다 지금 앞에만 쳐다보고. 와, 이건 진짜, 진짜 문제가 많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구나. 그리고 목사님들 사이에도 묘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목사님은 전혀 그렇지도 않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해주시는데도 단 하나 쓰러졌냐 안 쓰러졌냐고. 근데 쓰러진 사람은 엄청 신령해 보이고 안 쓰러진 그 목사님 앞에 있는 선부는 나좀 쓰러뜨려 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이거 잘못 이렇게 가다가는 악한 영이 얼마든지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대대적으로 방향이 틀어진 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된 거예요. 우리가 능력과 어떤 은사와 어떤 기사와 이적을 주목할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하신 것이고 영광도 주님께 가는 것이고 무슨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점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서야 성령의 어떤 권능을 강조하는 사역은 교회를 영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때 방향이 바뀐 거거든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일로. 예수님, 주님께 주목하자는 거예요. 권능부터 더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지. 성령님 자체에 대한 관심 없이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예요.
유명한 성령 사역자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미국의 어느 도시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전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호텔에서 마음이 뜨거운지 새벽 2시까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잠깐 자고 오전 집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모인 회중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 목사님이 이전의 경험을 보지 못한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느끼시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임하시는구나. 오늘은 왠지 영적으로 너무 맹숭맹숭해. 오늘은 뭐 특별한 어떤 감동이 없네.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으시지요? 오늘은 왜 이렇게 간절히 성령의 역사가 강하지? 오늘은 왜 이렇게 너무 맹맹하지? 찬송을 불러도 기도. 목사님이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내가 말을 전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꾸 말씀이 속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보면 저쪽에서 몇 사람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뭐 다르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눈을 감고 예수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강력하게 회중들 가운데 임하는 것 같이 뜨거운 막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견딜 수 없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울음이 터지면 저기서 울음이 터지고 그 목사님도 처음 그런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오전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그 도시에 사촌 누이가 거기에 살아서 그 사촌 누이 집에 약속을 하고 이왕 그 도시에 집회를 갔으니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이제 사촌 누이를 만나고 그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참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데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너 빨리 가서 기도해라. 지금 동생 내외와 모처럼 만나서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 도중인데 너 빨리 가서 기도해라.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분별이 있으시죠? 네. 근데 지금 기도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 동생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지금 갈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어나서 호텔로 돌아가면 저를 차 운전해 줄 분도 식사도 못하고 나를 또 호텔로 데려다 줘야 되니 그 사람한테는 또 얼마나 미안하며 아, 지금은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그 식사를 끝내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호텔로 들어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을 자고 저녁 집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집회장으로 갔습니다. 오전에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었으니까 저녁 집회는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서로들 연락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다고 막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다들 얼굴에 큰 기대감이 있었어요. 목사님도 오늘 저녁에 낮집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근데 설교하러 단에 올라섰는데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영 이게 맥이 안 잡히는 겁니다. 자꾸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교인들도 집회 참여한 분들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전혀 무슨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을 해야 되나 저 말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설교는 끝냈습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다 잘해서 일어나요. 뭐 더 기도할 사람도 없고 목사님이 그냥 빨리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를 더 만나고도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저녁은 대실패 같았어요. 호텔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집회를 하라고 하시고
오전에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저녁에는 왜 주님이 역사를 안 해주신 겁니까? 네, 그때 성령께서 너무나 분명하면서도 조용한 음성으로 내가 오늘 낮에 너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가 거부했다. 아니 그날은 그 시간은 동생들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 모처럼 만난 시간이었잖아요. 제가 그 시간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냐? 그러면 내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다. 내가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어. 이것도 다 하고 저것도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려고 해서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쓸 수가 없어. 그게 그분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교훈이 됐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 목사님에게는 동생과 식사하는 그 시간에 너 기도해라. 너 이러다 보면 저녁 집회를 위해서 아무런 영적인 준비가 없는 것 같다. 대가 지불해야 될 건 대가 지불해야 돼. 너가 정말 저녁에 집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로가 되고 싶다면 반가운 어떤 동생과의 만남도 잠깐 인사만 하고 끝낼 수도 있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이게 분명했어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다 조심스러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쪽으로. 성령님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바라보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강조했듯이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살자. 그게 대가 지불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아.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전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오늘 이 밤에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제게 오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될 거라.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제 가족들에게, 내 교인들,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세요. 성령님 저의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갈망해야 돼요. 아니, 멀쩡히 그렇게 잘 사는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저한테 배우세요. 얼마나 내 우는 소리를 잘합니까? 저는 나는 맨날 엄살 부려 하나님 앞에 막 죽겠다고 그러고 뭐 못 살겠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한테 하다 안 되면 막 여러분한테도 막 하잖아요. 왜 기도 안 해주시느냐고 그러면서 막 나 지금 못 해먹겠다 그러고 그러고는 또 못 해먹지도 않고 다 하잖아요 다. 그때 뭐 계속 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기의 특권이에요. 보혜사 엄마에게 그 어린 아기가 칭얼거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점잖은 척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단임 목사라는 타이틀이 이게 뭐 어디다 쓸 뭐 이게 뭐 이게 먹거리입니까?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특사 때 참 너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인천에서 다락방 식구들이 자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순원들 다 챙겨가지고 순원들이 이번에 다 우리 이번에 동판 타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인천에서 여기에 4시, 4시 반 이렇게 오려면은 도대체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아줌마들이 우리처럼 세수도 안 하고 옵니까? 그 화장하고 뭐 다 새벽에 변장하고 그러면 그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정부? 뭐 여기에 뭐 천안? 심지어는요, 이 특세를 위해서 미국에서 오신 부부가 계세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기러기 아빠
엄마인데 매 방학 때마다 오시는데 이번에 특새가 봄에 한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3월에 나오셨어요. 그 갈망하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 그 목마른 그 마음, 이게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과 본질적인 친밀한 교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친밀한 교제, 거기다가 본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주만 그냥 바짝 하고 또 1년 내내 잠자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내일 새벽서부터 교회가 이제 배려를 해드리잖아요. 시간을 좀 단축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다가 본질적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친밀감이 뭘 의미할까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가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 찬양으로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 이제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더니 기도를 시키는데 그날도 막 이 찬양에 참 영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강사님이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그렇게 촉구하고 막 그날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터졌습니다. 그리고는요 순장님에게 문의가 들어왔답니다. 교구 목사님에게 다락방을 하는데 한 수는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순장님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게 뭡니까? 뭐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까? 이 순장님이 참 지혜로워요. 이 카운셀러가 유능한 분은 자기가 대답을 안 해요. 이걸 토스해서 넘겨요. 아 이렇게 질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종합해서 해주는 게 순장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순장님이 난감한 게 그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는 교단을 망라해서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순장님이 난감해가지고 교구 목사님한테 문의를 했어요. 교구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고는 그걸 또 나한테 문의를 했어요.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데 뭐. 목사님, 하늘문이 열린다는 게 뭐냐고 묻는데 그러면서 이메일이 왔어요. 그 제가 대답해 줄까 그러다가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 말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내가 그 강사한테 또 메일을 보냈어요. 강사님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 개념이 좀 헷갈리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요 오늘 새벽 4시에 답이 왔어요. 그 강사님 속으로 야 분당 우리 교회 강사 노릇 진짜 힘들다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그대로 제가 저자 직강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표현을 가감 안 하고요.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하늘문이 열리는 신앙은 이적이나 기적이나 환상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신앙의 본질 앞에 머무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래 타성에 젖어 그런 신앙을 관념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강조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신앙의 본질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거라 그러는데 그게 뭘 말하느냐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강사님 얘기가 아니고 한국교회에 이 성령님과 관련한 두 가지 위험천만한 불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성령 말만 나오면 이단인 것처럼 치부하고 성령님 말만 나오면은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사입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너무나 위험한 교회가 많아요. 장로교 안에 그런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 무서운 짓을 어떻게 교회가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과 관련한 두 번째 불균형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교회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만 계시는 줄로 생각을 해요. 뭐 기도도 성령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걸 성령 성령. 이거는 성령을 무시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위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이 뭐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이미 다 끝났고 오직 성령 역사만 남아있는 것처럼 이런 태도는 너무나 위험한 태도예요. 이따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은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균형 있게 섬기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찬수 목사님은 뭐 성령님을 뭐 강조를 안 한다. 그런 오해는 정말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강조 안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어떻게 성령 연사를 경험했는데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겠냐고요. 이거 균형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자꾸 자기의 감정을 의존해요. 느끼는 거, 경험하는 거, 뭐 이렇게 뭐 방언을 체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게 생각되는 그 좋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그러나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지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너무나 적절한 사례 하나가 글이 올라 있더라고요. 이분은요 특새가 끝나고 글을 썼는데 이렇게 이제 글이 시작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선 지 갓 반년이 겨우 지난 초신자입니다. 6개월 된 초신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분당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에 눈물이 나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제 눈물도 안 나고 막 처음에 그 가슴이 뜨거웠던 게 자꾸 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번 특세를 눈물을 회복하고 이제 감격을 회복하기를 결정하게 돼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좀 인용해 드릴게요. 답답하고 꽉 막힌 가슴을 뚫어보려고 이틀이 지나고 3일, 4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가슴이 뻥 뚫리기는 커녕 점점 답답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저 혼자 괴로워하였습니다. 내일은 뚫리겠지, 내일은 뚫리겠지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제 금요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초조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초조함으로 오늘은 내 기도의 문을 열어보겠다 작심하고 열심히 기도를 드려보았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기는커녕 더 답답해져가는 가슴을 느끼면서 그 다음 보세요.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글을 쓴 이유는 다행히도요 토요일 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글을 들어보세요. 근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의 감격이, 기도의 감격이 제 가슴에 뜨겁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 정말 제가 가슴 껴안아주고 싶어요. 남자분이라면. 세상에 6개월 된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이렇게 목말라하고 애쓰는 게 이게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얼마나 이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불러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에게 자꾸 감정을 부추기고 5일까지 예배 드린 건 그건 다 엉터리고 토요일에 제대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몰고 가면은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당신이 가슴이 답답해 죽을 것 같은 월요일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화요일에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수요일에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야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갈망하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배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내 감정을 자극하고 내 감정의 터치를 갈망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가 콘서트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강연도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슴이 찢어지면서 5일 동안 기도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셨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자꾸 내 감정을 의존하고 오늘 내가 뭔가 마음이 움직여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오늘 예배가 풍성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맹숭맹숭한 날은 공치는 날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이미 그 6개월 된 초신자의 그 갈망하는 마음을 첫날서부터 다 받고 영광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이런 어떤 감정적인 거, 체험, 방언에 대해서 제가 핍박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갈망했으면 방언을 주시겠냐고요. 방언 기도 안 하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라는 위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너무 귀한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건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선물, 성령 충만의 결과물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 마음이 뜨겁든 내 마음이 냉랭하든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뭐 한 10년 만에 처음 나와가지고 내일 이제 5시 20분에 와서 아무 일도 없네 그렇게 하고 자야 되겠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행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차가 영성이라니까 예배 다 마치고 나갈 때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차 안 가지고 오고 버스 정류장에서 30분이나 기다리면서 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차가 안 오는 거야? 그게 예배라니까요. 이미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우리의 중심 안에서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이 균형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게 진짜 가만히 들여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한번 보세요.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보혜사를 주시는데 어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대요. 무슨 뜻이에요? 이미 보혜사가 계시되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보혜사가 계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데 그분이 성령이래요. 그러면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거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미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셨어요. 이미 보혜사가 계시고 그 보혜사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성령 성령 입만 떼면 성령 잠에서도 성령 눈 감으면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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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옳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그만큼 부르시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같이 부르시자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성부 하나님을 똑같은 마음으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시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나 5부까지 하기 때문에 소리 이렇게 안 지르기로 결심을 하고 나왔는데 이게 정말 안 되잖아요. 이거 얼마나 답답하면은 여러분 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청와대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백악관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임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에게 임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 좌절하고 실패하고 마음은 찢어지고 사연도 많고 눈물도 많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름 없는 그 여자 웅크리고 우는데 누구 하나 눈길을 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임하셨어요. 여자야 울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문을 걸어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세상에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이었으면 십자가에서 제일 내가 부활하자마자 갈굴 놈이죠. 베드로라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냥 부활하자마자 가서 그냥 이 자식을 그냥 세 번씩이나 세 번째는 막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욕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 자기도 염치가 있는지 더 이상 들고 다닌 낯짝이 없어가지고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초라하게 갈릴리 바다로 가서 풀이 죽어 있는 그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왜 세 번 확인했을까요? 왜 숯불을 피워놓고 왜 분위기를 그 십자가 지던 현장하고 비슷하게 연출했을까요? 베드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예요. 이분이 보혜사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그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간과하지 말 한마디를 내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선물 성령님은 전부 우리 사명과 관계되는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나오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핵심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니들의 알량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고 마음에 뜨끈뜨끈하게 해주기 위한 게 아니고 땅끝까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성령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나한테 집중되어 있고 날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뭐 내 영성 관리하는 대로 뭐 물려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하심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은 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대로 된 성령님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성령님을 아침 저녁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살아가며 제가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청빈하게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만나교회 분당이라고 하는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미 그럴 만한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될까 이런 고민은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교인들이 참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얼마나 월급을 받으며 무슨 차를 타고 다니며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아요. 저에게 있어서 차라는 것도 신앙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마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느냐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수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카니발을 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신방을 다니고 무슨 일을 하든 저는 거의 대부분 카니발을 타고 다녀요. 그런데 교회 손님도 오고 또 제가 혼자 이렇게 차를 이렇게 운전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의전용이라고 하는 차를 가지고 손님도 모시고 저도 탈 수 있는 차를 한 대도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의논이 되었어요. 오늘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저희 스태프들이 목사님 이거 방송에 나가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회사 이름을 얘기 안 하고는 말이 안 되겠어요. 저도 모르겠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때 제가 타려고 마음먹었던 차가 기아에서 나오는 K7이라는 차였어요. 그때 제 생각에 이 정도를 타면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수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K7을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는 현대에서 이렇게 자동차 부품을 이렇게 사업하는 장로님이 재무부장으로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K7이 아주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K7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와 K7의 이 철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목사님, 제네시스를 타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K7이 좋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제네시스를 사주세요. 제가 제네시스를 탑니다. 근데 혼자 운전을 하고 가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 제네시스에서 제가 내리면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K7을 타려고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차를 탑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장로님이 권유한 것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결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결정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60이 넘어서 운전을 배우셨고요. 지금은 요양원에서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시지만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저희 어머니 차를 사드렸어요. 아반떼를 사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못하시니까 요즘은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닐 일이 있을 때 아반떼를 운전하고 다녀요. 참 신기하죠? 아반떼를 타고 다니면서는 아무에게도 변명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반떼를 타고 내리면 괜찮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무슨 차를 타야 된다, 어떤 교회 목회자는 무슨 차를 탄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서 살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결국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내 의지 가운데는 내가 성령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의 경우는 또 다른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그 이유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분명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혹은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예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책에 보면 이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비둘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저게 꼭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두 종류의 비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존입니다. 많이 보는 비둘기죠.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요즘은 저 비둘기를 뭐라고, 뭐 닭둘기? 예, 저게 막 사람이 와도 도망도 안 가고 날지도 못하고 해서 닭처럼 한다, 닭둘기라고도 한대요. 근데 예, 도브라고 오늘 영상에 처음에 나왔던 거죠. 쫙 날아다니는. 이 켄달이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둘기 둘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뭔지 맡았어요. 사진 그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떠나신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이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에게서 성령님이 떠나가는 건 쉽게 떠나가십니다. 피전과 이 터틀 노브라고 하는 이 비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저 피전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많아도 지저분해도 언제든지 날라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날라옵니다. 피전은요 잘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피전은 자기 구역도 있습니다. 그 구역을 지켜요. 이 터틀 노브는요 시끄러운 곳에 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자기 구역도 없습니다. 피전은요 여러 가지 암놈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지만 터틀도 보는 딱 한 마리야만 관계를 갖습니다. 피조는 아주 강한 귀소 본능이 있어서 딱 날리면 다시 돌아오는데, 터틀도 보는 길들여지지 않는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성령님을 피존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들이 잡아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의 다툼과 굉장히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고 우리들이 착각하는데, 성령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이 말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겨도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세상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십니다. 성령님은 쉽게 우리를 떠나십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님은 민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민감성, sensitivity라고 하는 말은 본질상 다치기 쉬운 성향. 성령님은 굉장히 sensitive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나는 육적인 생각 속에 우리들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세요. 여러분들 화장품 선전에 그런 거 있죠? 민감성 피부에는 특별한 걸 써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요? 민감성 피부에 아무거나 쓰면
알러지가 생겨요. 아주 중요한 예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은 민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우리들의 성품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도부이신 성령님이 우리들의 성품 가운데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를 가꾸어 나가야 되고 성령님을 우리들이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서 떠나갔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성령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세 달 동안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제 마음엔 기대가 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님께 민감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명확해질 것이라.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민감함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켄달 목사님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만나서 성령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대요.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지, 묵상해야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점점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에 자꾸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일에 대하여 화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서 화내는 나를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령님을 기쁘시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서 성령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거하실 수 있는 민감한 우리들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성령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민감함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들의 믿음의 초점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떠나간 성령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요? 술 취함? 방탕함? 음란함? 우리의 정욕?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내려놓아야 돼요.